안녕하십니까. 레겐로그 박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이캠퍼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하는데요. 아이캠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지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레겐로그에서 자세한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키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요. 지금 아이캠퍼는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키를 꽂으시고 여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 고리를 빼시고 원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셔야 키가 이렇게 빠지는 원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어주신 다음에 당기시면 고리가 이렇게 열리는데 저는 이거를 빼지 않고 그냥 꽂아놔요. 왜냐면은 닫았을 때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문을 열고 올리면은 더 간단하게 올릴 수 있어서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로 만세를 하시면 돼요. 만세하면 자동으로 안에 쇼바가 있어서 올라가고요. 사다리를 쭉 잡아 펴줘요. 커버를 벗겨주시고 얘를 이제 차체 쪽으로 최대한 꺾어주셔야지만 부드럽게 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캠퍼는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게 거의 맞닿게끔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은 뭐 상관은 없기는 한데 공기가 좀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짝 맞닿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사다리 세팅. 네. 여기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펴주셔야 돼요. 다 펴주시고 위에서부터 이걸 누르면 락이 해제가 됩니다. 거기서 올리시면은 한 칸이 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반 칸씩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도의 각도에 대한 거를 맞추셔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기울여 놓으면은 사다리의 가운데 하중이 걸려서 부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70도로 맞춰 주셔야 이 확장판도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좀 너무 이 정도도 괜찮은데 지금 한 80도 정도? 네, 이 정도인데 다시 여기를 줄였다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 밑에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이쪽 세 칸이 다 해제가 됩니다. 거기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수직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다 엇갈리죠. 지금 그러면은 이게 다 움직여요. 이건 원래 정상이에요. 아까도 저희가 문의가 오시긴 했는데 이게 정상이니까 여기서 다시 얘를 붙여주신 다음에 잡고 약간 걸리도록 빼주셔야 네, 세팅이 가능하세요. 이게 보시면 사다리 각도도 70도라고 딸깍 소리 확인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덜렁덜렁 되죠? 여기서 덜렁덜렁 되니까 아래쪽을 살짝 붙여주시면 좀 이제 유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끝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에 이렇게 볼대집이 있는데요. 볼대도 총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가장 긴 거 2개 이렇게 가장 긴 거 2개를 뽑아서 여기 보시면 고리에 걸어 주시는데 이 고리에도 너무 약하게 걸으시면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쿡 소리 날 때까지 걸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플라이 안쪽에 이렇게 아울렛이 있고요. 아일렛. 네.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걸어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톡 하고 건 다음에 이렇게 톡 걸어주시는데 이때 아래쪽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가 놓쳐버리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하고 창문 쪽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양반다리를 해서 바짝 붙여준 다음에 고개를 내밀면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데 정말 간단한데 뭐 이거를 뭐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러시는데 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해체할 때도 한 손으로 이렇게 해도 해체가 간단하게 돼요.
있고 매시브 고기장이 다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손으로 짚으면은 다 짚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리를 걸어주시고 이쪽도 손으로 짚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트렁크를 여시면 이제 2차종은 제가 너무 바짝 붙여놨기 때문에 트렁크가 오픈 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는데, 이제 수동 같은 경우는 이거 걸리는 거는 인지를 하시고 쓰셔야 스크래치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쪽은 말아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아놓으셔도 되니까 쓰시면 돼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지금 순한 차이가 너무 커서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메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모두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바람 부실 때는 웬만해서는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 바람 영향이 많이 타기 때문에 텐트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좀 닫아주시고. 보통 안에다가 이제 수납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이캠퍼는 지금 이제 매트리스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베개랑 뭐 이불, 그러니까 이쪽 케이스가 더 넓어요. 가면 갈수록 뒤로 넓어지기 때문에 공간은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베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놓으시고, 뭐 아래쪽에다가 전기장판, 그 다음에 얇은 이불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몇 번 케이스를 잘 닦고 여실 수 있을 때 적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케이스가 빡빡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수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다 트렁크에 돌아다니면 다 짐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깔아놓으면 끝. 사람이 보통 제가 하나 누우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명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요. 4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아이 3명, 어른 2명까지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툭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시면 케이스가 쇼바가 내려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나중에 접으실 때는 꼭 탈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양쪽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용 설명은 마지막으로 이 하늘 스카이뷰,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좀 어둡거나 이럴 때 열어놓으시면 환해져요. 안에는 이제 메쉬가 있고, 바깥쪽에는 이게 플라이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한 겹으로 더 덮어져 있어서 방수는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쓰시는 건데, 뭐 모르시는 거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뭐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은 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출고할 때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설치를 끝나고 출고할 때 설명을 받고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체는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칸손으로 옆에서 고리로 간단하게 해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문은 이렇게 너덜너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쪽 문을 닫아주시고, 이 끈을 원리가 뭐냐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닫아주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반만 오픈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케이스를 닫을 때 공기가 빠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빠른 동작으로 하면 되게 빠른데, 이따가 한번 어느 정도 빠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팅을 해주고, 이거는 폴대집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내려오면서 던져도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너무 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살짝 이 라인에 걸리게끔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베개도 아까처럼 이렇게 세팅해 주고 이불은 위에 놓으시고 침낭도 놓으셔도 돼요. 다 압축이 되니까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내려오시면 되고 이제 고리만 풀러서 내려오시면 끝나는데 이렇게 지금 접으면 그냥 접으면 비가 다 바닥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이불을 접어주신 다음에 볼대를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매트리스가 다 젖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닥 커버는 항상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까 하늘 스카이뷰, 스카이창 그게 우레탄 창이랑 맞닿으면 고무가 이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접을 때는 이 고리 같은 거 다 제거하셔야 되고요. 바닥부터, 아까는 위에서부터 했죠? 접을 때는 바닥부터 한 칸씩 이렇게 다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 되시는 분은 무릎으로 이렇게 받추신 다음에 아니면은 확장판을 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레버만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미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안 올라가요. 이게 힘들어요. 일단 밑에서부터 딱 위로 올린다고 만세하듯이 이렇게 만세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 끈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창문을 다 덮어 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야 쉬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덮어 주시고 네. 이쪽에는 케이스 잡아 당기는 끈 한 손으로는 창문 쪽 끈을 잡으시고요. 한 손으로는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케이스 끈을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같이 한번 당기고 바람 한번 좀 빼주신 다음에 다시 당기고 그러면은 양쪽에 창문이 지금 들어오죠. 안쪽으로. 네.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얘를 한 손으로 케이스를 잡고 당겨놓고 얘를 한 번씩 한 손으로 이렇게 당겨놓으시고 다시 내려놓고 당겨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들어오면은 이쪽에 보시면 거의 다 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에만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는 분도 있을 건데 거의 90%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깔끔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오늘 날씨가 30도거든요 지금 텐트를 접고 피고 하는데도 땀이 그렇게 등에서 땀이 안 나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뭐 티 하나가 젖는다고 보시면 되죠. 이쪽에 다 들어갔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하고 이거를 안에 지금 수납이 돼 있잖아요. 수납이 돼 있으면 당연히 케이스가 지금 안에 짐들이 이불이나 베개나 눌려 있기 때문에 안 다쳐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쏙 내려주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주셔야 돼요. 압축을 시켜준 다음에 이 고무를 꺾으셔서 와이어를 당겨주면 걸리고 다시 아까처럼 키 원위치 이쪽도 다시 돌려준 다음에 그리고 텐트를 설치했으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번씩 설명은 다 드리거든요. 가로봐도 체결 상태를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 브라켓도 저희가 렌치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3개월 주기로 한 번씩 확인만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가까우신 분들은 저희가 무상 점검을 항상 해드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예, 설치 해체 아이캠퍼 제품에 대해서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얼마나 빨리 설치 해체를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